음악 중심 러브람 팜팜 2주차인가? 2주차 무대입니다. 네, 이번 앨범에 되게 사목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클로버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막 대기하고 기다리고 하는데 힘들까봐 걱정도 되지만 또 그래도 오래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기도 하고 활동 오래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더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느낌? 현욱! 화이팅!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우리 팬분들도 오늘 응원 소리가 얼마나 클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. 오늘 뭐 할까요? 덩달아 춤추는 중 제스처 바꾸고 싶은데? 안녕! 나에게 아이디어를 좀. 덩달아 춤추는 중 뭐 할까? 이게 어때? 엉덩이 좀. 아니야. 장난칠 시간이 없어. 시간이 없다고. 습관성이야. 습관성. 아시겠어요? 좋아. 알겠어. 오늘은 너로 정했다. 오케이. 오늘 제가 청선생의 자판. 이렇게 하면 선택받는 거 아니냐? 제가 오늘 제 자판기 콘텐츠를 찍으러 간다고 했는데 제 자판기 콘텐츠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멤버들이 같이 가고 싶다고 했더니 제가 내 눈에 띄어보라고 했더니 지금 계속 제 눈에 띄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눈에 띄는 행동을 지금 북팔즈가 지금 열심히 눈에 띄고 싶어서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띄지 않아? 지선 언니를 데려가 볼게요. 아, 네. 제발 같이 노력형이었어. 눈 인기가 되기 싫어. 우리 플로버들이 눈썰미가 좋아요, 근데. 오, 맞아. 어제 느낀 게 지금 구인 버전 무대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러브 럼펌펌 버전이 더 빨라요, BPM이. 맞아요. 그래서 그걸 어제 팬사인회에서 말을 했는데 몇몇 분이 와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말하려고 했는데 왜 먼저 말해요? 이러는 거예요. 귀엽다. 왜 먼저 말해요? 내가 와서 맞춰 하려고 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눈썰미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. 생각했어요, 그때. 유리씨. 네. 오늘 인기 가요 가요에 왔는데 인기 가요 가요에 왔죠? 유리씨의 마음은 어떠신가요? 저의 마음은 매우 신이시나요? 생방이어가지고 생방이지 나 생방이어서 더 떨리는 것 같아. 잘하고 올게요. 한번 잘하고 올게요. 이건 모니터 안에? 어? 오늘 이쁘네. 오늘 낫고 가야지 요즘. 일정 같아? 나는? 응. 너 아직 안 나왔어? 아직 안 나왔어? 응. 곧 나와. 이쁘네. 저 머리는 좋다. 저 머리 감아. 기다려봐. 눈 엄청 커. 예뻐? 예뻐? 어, 예뻐. 응. 너 같아. 애무. 낫고. 야. 아니야. 제가 오늘 유리차를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자판기가 비밀 먹었어요. 아니 사실 뭔가 돈보단 진짜 유리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 할머니 집에 살았었는데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에 유리차가 200원인가에 팔았었어요. 근데 오빠랑 같이 가서 그거 사 먹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부러 지금도 가끔 할머니 댁 가면 거기를 찾아가서 먹곤 합니다. 추억의 장소죠? 진짜 막방 20분 남았는데요. 마지막까지 잘하고 오겠습니다. 먹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쉬는 게 아니니까요. 여러분과 더욱더 많이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휴가를 받을 때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오히려 더 하고 있어요. 활동 준비 때보다 더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. 팬사인회에 와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는 언니 팬분들이 되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대신 힘들고 우리 이쁜 언니들은 존재만으로도 이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또 안녕. 근데 막방이래 너무 슬퍼요 여러분. 네. 아 진짜 막방인데 비 와서 조금 플러버들 걱정되지만은 그래도 바로 하늘에 내리는 내 마음의 눈물.
오늘 막방이라서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건가? 우리 7주나 활동을 했더라고요. 맞아요. 우리 엄청 길게 했어요. 무대도 잘했고 플로버들도 응원 열심히 해주고 또 집에서 플로버도 응원 열심히 해줘서 우리 항상 힘났고 그렇지. 여러분도 집에서 잘 쉬고 먹을 거 먹고 하다 보면은 일하고 하다 보면은 저희가 따라하고 올 겁니다. 기다리세요. 일단 저희가 끝났다고 너무 울지 마. 울고 있는 플로버 울지 마세요. 알았죠? 울면 못 생겨지거든. 금방 올게요. 안녕.